낚싯대 사기당했습니다. 네. 이런 글들이 매달, 매주, 매년 끊이지 않고 이 낚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옵니다. 아마 낚시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제품에 이런 사기꾼들이 항상 있는데 특별히 이 낚시 쪽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 대부분이 택배 거래, 직거래가 아닌 택배 거래에서 나오는 사기가 많습니다. 자, 이 사기꾼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, 자, 제가 예를 들어 어떤 커뮤니티에 자, 뭐 내림낚싯대 18척 구합니다. 혹은 뭐 2구대, 3위대, 올림낚싯대 구합니다. 이렇게 낚싯대를 구한다라고 하거나 뭐 다른 물품을 구한다고 올리죠. 네, 글을 올립니다. 그러면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저의 핸드폰으로 문자가 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이런 글을 받습니다. 제가 이런 거 갖고 있는데 싸게 분양하려고 합니다. 사실 의향이 있으신가요? 이렇게 하면서 뭐 기본적인 대화를 주고 받으면서 사진을 전송 받겠죠. 근데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이 보내는 사진이 실제 사진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. 다른 중고장터나 다른 커뮤니티에서 똑같은 제품의 사진을 퍼와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내가 사는 지역과 먼 곳으로 자기 지역을 얘기합니다. 그 말은 아, 너 직거래 하려면은 여기까지 와라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쳐서 택배 거래를 유도합니다.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아, 내가 못 가니까 그럼 택배 거래 가능할까요? 이러면서 이제 택배 거래로 넘어오면서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되는 과정까지 가게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카톡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이렇게 거래를 하다가 대화를 주고받다가 아우, 근데 제가 사진을 보내드리고 싶은데 사진이 전송이 안 되네요. 그러니까 그 혹시 제 카톡 아이디 드릴 테니까 카톡으로 추가를 해서 카톡으로 대화를 하실까요? 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90% 이상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이런 경우가 잘 없거든요. 사실은 문자 혹은 직접 전화가 가능할 뿐이지. 네, 그래서 이런 어떤 사기의 형태들이 많고요. 그래서 사기를 안 당하는 방법 쉽습니다. 첫 번째, 직거래 하면 됩니다. 그냥 무조건 직거래, 택배 거래를 할 필요가 없이 아, 저 직거래 해야겠습니다. 자, 지금 짤을 보시면 광화문역 7번 출구 앞에서 글쎄요, 이런 폭우가 내리는 과정 중에서도 판매자로 보이는 분 한 분이 저렇게 서서 끝까지 누군가를 기다리죠. 자, 직거래 굉장히 중요합니다. 물론 내가 원하는 제품을 꼭 구해야 되는데 그거랑 똑같은 제품이 너무 먼 거리에 있다, 직거래 할 수가 없겠죠. 하지만 마음을 좀 여유를 가지고 아, 한번 더 기다려보자 하는 마음으로 좀 천천히 여유를 두고 직거래를 최대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불가피하게 택배 거래를 해야 된다, 자, 그러면 그 전화온 연락온 판매자의 전화번호를 검색해 보는 것입니다.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이 사람의 사기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. 자, 전화번호 검색의 첫 번째, 더치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. 이 사이트는 사기꾼들의 당한 분들이나 또 사기 피해 사례를 모아둔 곳인데요. 간단한 회원 가입 과 로그인 후에 그 연락처, 연락온 연락처 전화번호를 입력하거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과거 이전에 그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로 사기를 당했던 분들의 결과가 올라옵니다. 자, 지금 제가 예를 들어 한 전화번호를 검색했습니다. 피해 사례 분석 결과입니다 라고 뜨고 있고요. 자,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면 어마어마한 피해 사례가 떴습니다. 31건, 468만 3천원. 낚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으로 사기를 쳤죠. 이 전화번호가 가진 사기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 요렇게 사기꾼을 판별할 수 있고요. 두 번째, 구글 검색. 구글에 전화번호를 검색을 했을 경우에 예전에 사기를 당했던 사람들의 전화번호가 자,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. 이렇게 했을 때 아, 저 이 사람한테 사기 당했으니까 조심하십시오. 자, 이렇게 구글링을 해서 그 전화번호를 한 번 더 체크하고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. 네, 이 두 가지 방법이 가장 손쉽게 사기꾼을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저도 실질적으로 중고거래를 할 때 이 방법으로 사기를 당할 뻔하다가 당하지 않은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. 네, 그래서 제 경험을 살려서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인터넷에 무엇무엇을 구합니다 라고 올리는 것이 어쩔 수 없는데
이런 글을 올릴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사기꾼들의 사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. 중고거래를 하실 때는 정말 꼭 시간의 여유를 두고,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시간의 여유를 두고 잘 알아보시고 안전하게 거래하시는 것을 정말 꼭꼭꼭 추천드립니다. 시간의 여유를 두고 구하다 보면 나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 혹은 지인을 통해서 정말 내가 원하는 제품을 구하게 될 수 있고요. 마음이 쫓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빨리 택배 거래를 하고 싶어지고, 나도 모르게 돈을 입금하게 되고 돈을 입금 받은 사람이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직거래 하시고 택배 거래를 하시게 된다 하더라도 꼭 안전하게 알아보시고 거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는 이런 사기 피해가 없길 바라면서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